대한민국 성인의 60%는 수면 질환이 있는데요. 이 중에 실제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분은 소수입니다. 잠은 학습과 기억의 필수적 신체 메커니즘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으로 수면 패턴은 이제 저희가 쉽게 측정할 수 있는데요. 수화구를 기반으로 한 수리 모델을 이용하면 수면 압력과 생체 리듬이 매일매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수면과 기억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김재경 교수입니다. 저는 잠과 기억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김재경 교수입니다. 저는 잠을 수학으로 풀어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을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를 드리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잠은 잘 주무시고 있나요? 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수면 시간은 최소 7시간 이상이지만 이보다 부족하게 잠을 자는 사람이 훨씬 많을 듯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잠이 차지하는 지분은 3분의 1에 달할 만큼 수면에 투자되는 시간은 결코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사람은 왜 잠을 자야 하는 걸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잠의 목적은 바로 피로 해소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소비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점차 기능이 떨어지면서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간을 제외하고는 신체가 쉴 수 있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뇌 또한 쉬게 함으로써 새로운 하루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뇌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잠에 들면 뉴런의 활동이 조용해지는데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액 공급 또한 차단됩니다. 이때 혈액이 빠져나간 자리에 대신 뇌척수액이 들어와 맥파의 리듬을 타고 뇌세포 내 베타 아밀로이드를 비롯한 독소를 씻어내는데요. 제거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 중 하나로 잠이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잠이 뇌의 연결성과 가소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 기억이 지속되면 장기 기억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뇌의 피질에서 여러 영역에서의 연결성, 피질에 있는 신경세포들 사이에서의 연결성이 증가하면서 기억이 저장됩니다. 얇았던 선이 굵어지면서 연결성이 변화하는 것을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뇌의 연결성과 가소성에 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을 잔 그룹이 잠을 자지 않은 그룹보다 암기력이 더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잠은 학습과 기억의 필수적 신체 메커니즘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꿈의 기억은 휘발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꿈은 REM 수면 동안에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꿈을 꾸는 동안의 뇌 활성 상태는 깨어있을 때와 다른 뇌 활성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꿈을 꾸는 동안 특정 뇌 영역이 활성화되지만 깨어나면 다른 뇌 영역이 활성화되어 꿈의 기억이 빠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깨어난 직후의 뇌 활동은 일상 활동에 필요한 정보 처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꿈의 기억을 유지하기 어려워 그래서 꿈의 기억은 휘발성이 강하다고 하며 깨어난 후 몇 분 이내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나자마자 그 꿈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즉 기록을 하고 1시간 후에 다시 떠올려 본다거나 깨어난 직후 꿈을 여러 번 머릿속에서 되뇌어 생각해 기억화한다면 그 꿈도 다른 기억들처럼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어 기억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잠을 자는 동안 기억이 형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억의 종류 중 운동 기억이 형성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깨어있을 때와 매우 다른 신기한 현상을 보입니다. 여러 악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한편의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선율을 만들어내듯 뇌의 영역들이 서로 공기화라는 조화를 이루면서 여러 수면 단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도 어떤 기억은 강화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떤 기억은 약화를 시킵니다. 이런 조화로운 뇌 영역들의 동기화는 영역의 위치와 그 영역의 범위에 따라 뇌파라는 뇌
뇌 신호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뇌파는 우리가 수면의 질과 구조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뇌 신호인데요. 저는 이 뇌파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기억을 바꾸어가는 원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잠과 기억 형성의 과정에 대한 예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사람 또는 동물이 꿈을 꾸는 이유와 원리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한 일화적인 예로 천재적인 예술가 살바도르 달리와 역사적인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창의성을 작품과 발명품에 녹여내기 위해 꿈을 이용하였습니다.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연구는 이 한 세기가 넘는 심리학적 해석을 넘어서 꿈의 존재 이유와 원리에 대한 신경과학적 메커니즘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월요병, 월요병 많이들 이야기하시죠? 월요일 아침만 되면 엄청나게 피곤하실 텐데 그 이유는 우리의 생체시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의 좌신경과 우신경이 교차하는 지점을 시교차상핵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곳에 우리의 생체시계, 서케디안 클락이 있습니다. 눈과 연결된 곳에 생체시계가 위치한 이유는 우리 눈으로 들어온 빛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알기 쉽게 시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시교차상핵에서 24시간 주기로 움직이는 것을 시계로, 그리고 눈으로 들어온 빛 정보를 시계에 시간을 조절하는 그 버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고요. 하루에 보통 1시간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요. 빛 조절을 잘할 경우에는 하루에 3시간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체 시계는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빛을 보고 보지 말아야 할 때를 잘 지킬 경우 시차를 3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월요일에 왜 피곤할까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요일, 토요일의 평일과 다르게 생체 시계가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평일에는 11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난 듯 규칙적인 일상을 보내시죠. 그런데 금요일이 오면 더 늦게 자고 주말에는 늦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주말마다 시차를 만드는 것이죠. 3시간만 여러분들이 늦게 자고 일어나도 우리가 주말에 북경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이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면을 결정하는 것은 수면 역치와 깸 역치를 결정하는 생체 시계의 리듬도 있으나 수면 압력도 있습니다. 깨어있는 동안은 여러분들의 수면 압력이 점점 올라가다가 수면 역치 생체 리듬보다 높아지면 잠을 자게 되는데요. 자는 동안은 수면 압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깸 역치 생체 리듬보다 낮아질 때 저희가 잠에서 비로소 깨게 됩니다. 수면 역치는 보통 밤에는 낮고 낮에는 높기 때문에 밤에는 잠들기가 쉽고 낮에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수면 압력과 생체 리듬만 알면 우리가 언제 잠을 자고 언제 일어나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호르몬으로 측정하려면 피를 4시간마다 뽑아야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으로 수면 패턴은 이제 저희가 쉽게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 수면 데이터에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수화구를 기반으로 한 수리 모델을 이용하면 수면 압력과 생체 리듬이 매일매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부터 언제 자야 잠이 잘 오고 언제 깨야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렇게 잤을 때 근무 중에 잠이 덜 오고 집중력이 증가한다는 임상 결과도 계속 얻고 있습니다. 저희 수리 모델을 기반으로 최적의 수면 시간을 예측해주는 앱 Sleep Wake를 개발하였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베타 버전 테스트 중인데 사용자 대부분 저희 앱에서 제공하는 수면에 맞춰서 수면을 했을 때 숙면을 취하고 다음날 일상에서 덜 졸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 가을에는 아마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리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수면 패턴을 분석해서 과거에 대한 수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이제까지 수면 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미래를 위한 수면 패턴을 제공해 주는 거라서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불면증 환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수능을 한 달 앞두고 아마 론칭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수험생들이 이 앱을 사용하시면 수능 날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수면 패턴을 제공받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성인의 60%는 수면 질환이 있는데요. 이 중에 실제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분은 소수입니다. 수면 질환을 진단받으려면 수면 다원 검사를 해야 하는데 하룻밤을 병원에서 자면서 검사를 받아야 해서 매우 불편하고 비용도 비쌉니다. 삼성병원 주은영 교수님, 이화여대병원 김지영 교수님 연구팀과 함께 5천여 명의 수면 다원 검사 결과를 분석해서 단 9가지의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만으로도 90% 이상의 정확도로 여러분들의 수면 질환을 예측해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슬립스를 개발하였습니다. sleep-mat.com에서 누구나 사용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의 수면 질환을 진단해 볼 수 있으십니다. 수면과 기억 연구는 신경과학 기술 발전으로 크게 진전될 전망입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와 같은 기술은 뇌 자극을 통해 수면과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수면 치료 프로토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유전자 편집을 이용한 수면 중 기억 형성 조절 연구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 질환 치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수면 중 학습과 기억 향상을 가능하게 하여 인간의 인지 능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적 진보는 수면 단계 조절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촉진하며 학습 능력 향상 및 노화 방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미래의 수면과 기억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면의 미래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장치 기반의 인공지능입니다. 과거와 달리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수면의 데이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데이터를 인공지능과 수리 모델을 이용해서 분석해서 수면에 대한 유용한 정보, 나아가서 여러분들 건강 전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수면의 미래인 것 같습니다.